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1쪽 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가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네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음행의 갑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갑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 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3일 주미라.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사한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벳에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문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저희는 이제 말씀 읽기 순서에 따라서 어제 요나서 4장까지 읽고 미가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어제 요나서를 보면서 회개 없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요나 선지자의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중심의 어떠한 그 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한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간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간구하는 것도 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미가서를 읽게 되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기록된 문서로 선지서를 기록해서 남기신 그 선지자들이 16분 정도 계십니다. 근데 그 선지서의 내용들의 그 기본적인 틀을 보면 첫 번째가 이제 남북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의 그 순차적인 죄로 인하여 메시아 언약을 어긴 것에 의한 그 죄로 인하여 순차적인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들을 선민을 통하여서 구속사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선지서, 소선지자 중에서 저희가 읽은 것 중에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지만 에돔에 대하여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비슷하지만 아닌 것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나머지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그 남은 자 중심의 선민을 회복하시겠다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 보면 이스라엘 땅에 태어난 혈통으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로 이렇게 착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자, 그 자들이 이제 택한 자인 것을 보게 되고 메시아 오냐, 오실 메시아를 희망하는 소망하는 그런 바람을 이제 가지게 되는 그런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선민의 이제 이렇게 추려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민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읽는 이제 미가서에서도 보면 미가 5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메시아에 대한 그 명확한 이런 제시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의 오실 것에 대한 것과 메시아를 중심으로 한 영원한 구원과 선민의 종말론적인 그 심판에 대한 종말론적인 그런 시련,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 구약 기록된 선지서들의 중요한 틀 중에 세 가지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가서도 마찬가지로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것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의 구성을 보면 1장부터 7장까지가 이제 미가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심판과 회복의 말씀의 그런 사이클을 따라서 그런 형 패턴을 따라서 첫 번째 오늘 저희가 읽기 시작하면서 1장부터 2장에 통하여서는 이제 심판의 말씀이 2장 21절까지 말씀이 있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2장 12절 13절에 회복의 말씀이 있게 되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심판에 대한 경고와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3장부터 시작해서 4장, 5장까지가 이제 두 번째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도자들의 그 패역한 삶 그런 부분에 대한 책망과 아울러서 그로 인한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의 죄로 인한 예루살렘의 멸망 그런 것이 이제 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메시아의 왕국이 이제 도래될 것이다라는 예언이 4, 5장 이렇게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패턴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6장과 7장에 대해 있어서 심판을 경고하는 그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이 정당하다라는 것그 부분에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과 그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선지자가 그 말씀이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탄식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6장과 7장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7장 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구원에 대한 약속과 감사 찬양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그래서 심판과 회복의 사이클이 세 번에 걸쳐서 미가서에서는 나온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미가서의 배경을 보시면 오늘 1장 1절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C 한 750년경부터 해서 687년까지의 그 사역 기간이 이렇게 미가 선지자에게는 해당되는 것 같다. 물론 그것을 다 통틀어서 이렇게 다 행한 것은 아닐 거지만 하여튼 그런 대략적인 기간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많은 부분이 히스기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알수 있을 것이고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는 사건, 그런 사건들과 가장 근접해 있는 그런 선지자로서 활동한 분이 바로 미가 선지자다라는 것이고요. 같은 시대를 살았던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로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하고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하는 것을 목도한 직접 본 그런 선지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6장 6절 7절에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또한 이런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되는 그런 유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그 죄에 빠져서 똑같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같은 그런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유다의 모습이 또한 8장 8절과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심판 후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될 것에 대한 약속, 그런 부분이 이제 2장 12절에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세 번의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가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유다 족속을 통해서 나실 그 위대한 왕, 그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리고 영원한 영광과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5장 2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5장 2절에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예언하는 모습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보시면서 1장 오늘 이제 들어가는 미가서를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이제 강림하시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그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구체적인 죄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구체적인 것은 2장에 들어가야 이제 나올 것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것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시면 선민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의 강림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제 법정에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런 느낌을 안 들지만, 이 들을지어다라는 용어, 이 단어는 하나님이 법정에서 심판하시는 그런, 법관의 정복을 입고 하는 그런 준엄함이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 그런 장엄함, 그런 분위기와 동일한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시내산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궁전에서, 여기 1절 말미에 보시는 것처럼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궁전에서, 하나님의 궁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궁전에서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그런 증언을 이제 들으라는 말씀인데, 그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 메시아 언약에 있어서 당사자와 그 증언자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 그리고 이 백성들이라라는 것은 미가서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지만, 이 백성들이라는 것은 전 세대와 후 세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이렇게 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주신 것이다라는 의미도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패역된 모습이나 이런 메시아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법정용어로 얘기를 하면 검사가 이제 기소하는 그런 형식의 어떤 그런 말씀이 될 것이죠. 이러한 이제 증언으로서 증언하는 모습과 아울러서 3절에 이제 저희가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여기서는 심판을 수행하시는 그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모든 것을 밟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상 숭배와 자기 교만에 대한 그런 부분을 심판하신다, 밟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심판하러 내려오실 때 하나님의 그 엄유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가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강림하실 때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는 지기를,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는 그 모습이 불 앞에 있는 초가 녹아내리듯이 그렇게 녹아내리는 것, 그런 모습이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바다의 쓰나미라든지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우면산의 그 다량의 홍수로 인해서 산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그런 것과는 비교하실 수 없는 대단하신 그런 어미하신 모습이겠지만, 대략 인간적인 이해를 통하여서 보면, 그런 물이 엄청나게 왔을 때 산사태가 나는 그런 모습과,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이라는 것, 그것의 몇천 배 그렇게 더 하시겠지만, 그런 모습을 인간이 이해하기 위해 쉽도록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자로서의 어떤 그 어미하심이 사절에 그런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렇게 심판하러 오시는 그런 부분의 죄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림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5절의 말씀처럼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무엇이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야곱의 허물과 유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림하신다. 심판자로서 임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 이렇게 나눠서 대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통틀어서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언급되는 것은 그 나라들의 중심지 그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죠. 종교의 중심지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종교의 중심지에서 지은 죄가 무엇이냐? 우리가 보시듯이 사마리아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상으로 대체해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섬겼다라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위배되는 그런 모습을 또한 진행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관심에 무관심한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아하스 왕 때, 여기 이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연결될 때 아하스 왕때그 신전 아시리아에 가서 대단한 신전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단을 치우고 그것을 설치하는 그런 모습부터 시작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다루어지는 것은 그 종교의 중심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5절과 관계되어서 미가서에서는 아모스에서와 같이 사회적인 정의, 경제적인 정의, 공의 이런 것들을 또한 많이 다루게 되는데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그런 허물과 죄들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익히 이제 받았지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심판하는 것을 돌이키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흰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이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착취하고 핍박하는 그런 모습과 도덕적인 그런 타락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오블리스 노블리제가 상실되는 그런 부분까지 다 이렇게 다루어지는 그런 부분을 또한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셔서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마리아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6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주 철저하게 폐허가 되게 하시고 다시 재건되지 못하도록 그리고 적들의 수중에 이렇게 정복당하게 만들어서 철저하게 폐허화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7절에
그 색인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우상 숭배했던 그 부분을 다 부숴버리고 그 우상 숭배에서 착복했던 그런 재물들 이런 것들도 다 약탈당하게 우상의 재물들도 다 약탈당하게 이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의 멸망을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실제로 이제 그런 것을 미가 선지자는 이제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다의 이말 심판이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묵시로 받은 이 선지자가 그것을 알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심하게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이 애통한다는 것은 그냥 저기 하는 것이냐 머리와 가슴을 막 치면서 통곡하는 그 애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이건 굉장한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행위 계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한다. 이 시대에는 들깨와 타조가 그렇게 구슬프게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밤 시간이 되면 그래서 그것을 이제 들어서 그만큼 애통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들깨와 타조를 통하여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고 그 하나님께서 멸망을 예언하시는 그 부분이 고쳐질 수 없다 확정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렇게 사마리아가 이렇게 멸망된 것 북이스라엘 멸망된 그런 것이 유다에까지 이렇게 임박해 있는 그런 모습이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런 부분이 이제 히스기야 때 산헤립이 아수르의 산헤립이 랍사게를 보내서 예루살렘의 유다의 46개의 성읍을 다 정복하고 예루살렘 문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발언을 통하게 되는 것들을 저희가 열왕기하 18장과 19장을 통하여서 그때 하나님의 이제 구원하심이 있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을 저희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쳤다라는 것은 그 심판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10절부터 이제 15절까지 보시면 그 유다 땅들의 그 지명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 지명을 통하여서 또한 그 지명과는 또한 대조되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면서 앞으로 유다가 당할 그 처절한 그런 상황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가드라는 것은 이제 사울이 죽었을 때 알리지 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유다가 철저하게 심판당할 것에 대하여 이제 알리지 말라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베들레아브라는 티끌의 집, 먼지의 집 이란 뜻입니다. 그만큼 이제 그렇게 이제 침략 당해서 그렇게 티끌의 집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사빌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아름다운 이 사빌이라는 뜻은 아름다운 뜻인데 아름다움이라는 뜻인데 아름답기보다는 거기 나오는 것처럼 이 아름다운 지역의 주민이 벗은 몸으로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안이라는 것은 나아가다라는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것인데 적의 침공에 의해서 그것이 막혀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막히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그 지명들을 통하여서 그 유다가 당하게 되는 철저한 그런 심판의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처한 이런 혼돈의 시기에 선민들이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민들이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분이 누구셨을까? 그리고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혼돈된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됐을 때는
하나님을 막상 잊어버리고 자기가 어떤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나의 연줄을 인맥을 통해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잘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는 그런 부분일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실천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반추해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막상 우리가 급박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보면, 이 사마리아나 유다도 마찬가지죠. 위에서 아시리아가 쳐들어올 때는 애굽에 붙어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고, 애굽이 올라올 때는 또 아시리아로 아니면 바벨론으로, 아시리아와 애굽이 연합하면 바벨론에, 그 상황을 보게 되는 모습이 우리가 허둥대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오히려 다른 것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시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그 관계를 바르게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세우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을 바로 분별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모스서와 미가서를 이제 통해서 보게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그 사회 경제적인 그런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는가, 가난한 자를 어떻게 돌보는가, 그리고 자기의 저울 추를 속이지 않는가,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그런 모습들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사는 시대도 보면 굉장히 복지가 이렇게 많이 발전되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정의와 공의에서 생각해 본다면, 국가도 그렇지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가난한 자를 볼때 안타까워한다든지 그런 것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실천적인 행위에 있어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볼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지를 이렇게 어느 정도 저울질 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고요. 여전히 그런 모습 속에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산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위안의 종교적인 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자기 위안을 위하여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그것으로 흡족해하고 만족하면서 성도로서의 역할을 다했다라는 그런 착각을 가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모습 속에서 회개 없이 종교적인 의식에만 얽매여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요나가 바로 그런 형국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잘못했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용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리고 방랑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볼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모습이 회개 없이 종교적인 의식에만 얽매여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시대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자꾸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이단이 득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때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라는 경고의 표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바르게 돌아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회개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며 그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주시는 말씀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보이는 우상보다는 보이지 않는 우상들에
집착하고 더 몰입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시대보다 또한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그런 시대다라는 것이죠. 오죽하면 종교 자체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욕심에 몰입하기 위하여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도구로 생각되는 정도다라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가 이렇게 팽배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다라고 부인할지 모르지만 부지불식간에 불쑥불쑥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중요하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놓고 나는 성도다라고 강변할 때의 모습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상숭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 곧그 결국이 죽음이다라는 것을 사마리아와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는 명심하면서 깨어서 살아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진정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온전히 놓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겠다는 것을 배우고 그런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소망하고 그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그런 성도의 고귀함이 잘 드러나는 그런 한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실 때 회개 없이 하나님과의 형식적인 관계에 만족하며 스스로 위안을 삼으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나에게 바라시는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잘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타인의 티끌 같은 잘못을 보면서도 자신의 대들보 같은 죄악의 모습들을 살피지 못하는 교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겸손을 배운 자답게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타산지석의 기회를 통하여 깨닫게 하실 때 죄와의 뿌리 깊은 관계를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온전한 성도의 고귀함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가정의 슬픔을 당하여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위로 예배로 또한 이렇게 방문하게 될때 가고 오는 길을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영역 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교회 내 연약한 자들 붙잡아 주시고 은밀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소리들을 들으시며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위로와 또한 도우심을 통하여 도움을 받고 평화를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한 달도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의 고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